국가와 중앙은행 그리고 기준화폐와 표준화폐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국가와 중앙은행이 있는데 종래의 암호증표들, 코인들하고 다르게 표준화폐와 표준은행은 국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존중해요.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국가와 중앙은행들과 상호 연동되어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화폐의 가치는 미국 달러와 직접 연동됩니다. 직접 연동된다고 하는 것은 1달러가 기준화폐 1립으로 바로 치환이 된다는 거죠.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치환됩니다. 내가 기준화폐를 100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100달러가 딱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기준화폐의 가치 변동, 그러니까 이거 가치 변동과 미국 달러의 가치 변동에서 다르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 100달러도 가지고 있고, 미국 달러 100달러도 가지고 있고, 기준화폐 100립도 가지고 있습니다. 둘로 총 200달러를 절반은 기준화폐로, 절반은 미국 달러로 이렇게 보유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한달 뒤에 그 금액을 계정을 다시 열어봤을 때 미국 달러는 이자가 붙어서 100.5 달러가 되어 있을 수가 있고, 기준화폐는 마찬가지 이자가 붙겠죠. 이자가 붙어서 101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둘다 100, 100이었지만 한달 뒤에 하나는 101이 되고 하나는 100.5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기준화폐 1립은 미국 달러 1달러와 서로 연동 치환이 됩니다. 가치 변화가 다르다는 거지, 가치 변화의 변동의 궤적이 다르다는 것이지, 기준화폐 1립의 가치는 항상 미국 달러 1달러에 연동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국가와 중앙은행의 역할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달러의 가치는 세계 각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어떤 공조 결과로서 결정되는 것이 미국 달러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앙은행 부분의 역할, 그리고 표준화폐 자체도 중앙은행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은행 사이트에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화폐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준화폐는 플러스 0부터 플러스 1조, 그리고 마이너스 0, 마이너스 0은 없죠. 마이너스 0은 없고 0에서 마이너스 1조까지입니다.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0에서 플러스 1조, 0에서 마이너스 1조까지의 고유한 IP 주소를 갖는 콜백 펑션이고, 고유한 DB 영역을 제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고유한 IP 주소를 갖는 콜백 펑션이면서 고유한 DB를 제어한다는 것. 그 말인즉슨 기준화폐 각각이 지슬이란 말이죠. 그죠? 공간 웹에서 우리가 정의한 지슬입니다. 기준화폐 자체가. 그리고 화폐 단위가 총 2조 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금액에 대응하는 하나의 화폐 단위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은행 잔고로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은행 잔고가 내가 15만 1천 뭐 600원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15만 1600원이라고 하는 것은 15만 원에 해당하는 5만 원권 석장과 1000원권 한 장과 100원짜리 동전 6개 또는 500원짜리 동전 하나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돈을 찾게 되면 그렇게 찾게 될거 아니에요? 5만원짜리 석장, 그리고 1000원짜리 한 장, 50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동전 하나 이렇게 받는 것이 15만 600원이라고 하는, 1600원, 15만 1600원이라고 하는 나의 은행 잔고예요. 그런데 기준화폐에서 15만 1600원은 15만 1600원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총 2조 개의 화폐 단위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 기준화폐 각각이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커지게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필드가 2조 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스플 아키텍처의 빗장이라고 하는 개념, 빗장이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어느 한 스플에 속하는 두 지슬 간의 거래에는 해당 스플 내부에만 기록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10억 명이 기존 화폐를 이용한다더라도 10억 명이 수십만 개의 수플로 나뉘어져서 제각기 데이터를 관리하니까 어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전체를 다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은 서로 다른 데이터를 그렇게 따로 관리할 때 각각의 수플이 관리하는 데이터가 옳다는 것, 참이라는 것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거잖아요. 그런 메커니즘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까요? 보면은 표준은행은 플러스 마이너스 1조에 대응하는 오직 하나의 반드시 하나의 기준화폐를 발행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원에 해당되는 기준화폐도 있고 1112원에 해당되는 기준화폐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준화폐는 자신을 보유한 지수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를 저장 및 갱신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5만 1600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5만 1600립이죠. 립 기준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나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 말고도 여러 사람이 같은 금액의 어떤 기준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럴 경우 기준화폐 각각은 자신을 보유하고 있는 지수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죠? 예를 들어서 100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 화폐 잔고가 100립인 대한민국 사람들의 숫자가 1500명이라 그러면은 그 1500명 각각에 대한 지슬 아이디가 있죠. 지슬 아이디를 기준 화폐 100립이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100립 자체도 지슬이잖아요. 그죠? 모든 기준 화폐는 그 자체가 지슬입니다. 그죠?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똑같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행위, 동작의 주체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슬은 또한 자신이 보유한 기준화폐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저장 및 갱신하죠. 왈렛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자지갑. 그래서 자신의 전자지갑에는 반드시 하나의 꼭 하나의 기준화폐를 가리키는 포인트를 가지게 되죠. 그죠? 잔고가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지슬의 잔고는 반드시 하나일 수밖에 없죠. 밸런스를 말하는 겁니다. 잔고. 그래서 기준화폐가 특정 지슬을 가리키는 것을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 지슬의 계좌가 특정 기준화폐를 가리키는 것을 포인트라고 지칭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 됩니다. 지슬 계좌와 A 계좌, 지슬 B의 계좌. 그죠? 플러스 1조 마이너스 1조 그 사이에 어느 한 정수를 가리키는 포인트와 포인트를 계산을 가지고 그죠? 그리고 기준화폐는 자신을 보유하고 있는 지수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기준화폐의 기본적인 설계 모습이에요.